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띠해 중에서도 가장 상서롭다는 성령의 해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떠오르는 새 태양처럼 큰 꿈과 포부로 모든 소망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민선 7기에 이겨 민선 8기 출범 이후에도 중단 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2023년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 제4회 지방자치 어워드 자치구 부분 최고상 등 역대 최대의 수상 실적과 5년 연속 인구 증가 등의 성과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민들의 열띤 참여와 성원 덕분입니다. 동구는 민선 8기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의 해로 정하고 구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공감복지를 통해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조성에 한층 더 힘을 쏟겠습니다.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 돌봄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쪽방촌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상생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본격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차에 접어든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등 소상공인 지원과 본격적인 AI 헬스케어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생태계를 더욱 다져나가겠습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광주 아트패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의 동구만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가족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소태동 이색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수소도시 사업의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운영은 한편으로 숨은 그림자 찾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이미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에 나와 있으며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소통하며 답을 찾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해법일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민 곁에서 동구 구정을 꾸려가며 제 인생에서 가장 분주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합니다. 참여와 소통의 힘 모아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현장에서 더 자주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